우리 윌크슨 선교사님 특 강의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 계속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박사님,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오십시오. 지금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 교육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여튼 그런 하여튼 큰 이렇게 제목으로 좀 저희들에게 한번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벤저민 윌크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11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오르지컬 세미너리에서 했는데, 그 신학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못해요. 이해가 가세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 교수님이 신학 박사였어요. 신약 박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요.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본인이 얘기를 해요. 전도가 자기는 유태인한테 전하지 못하고 무슬림한테 못 전하고 로만 캐톨릭한테 못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한 11년, 12년 전 얘기인데, 미국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망해갔어요.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망해갔는데 성경 모델링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예. 예. 일단,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말로 하면은, the prophecy, the fulfillment.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전도학 교수님하고 제가 직접 같이 그 현장에 가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분명히 하는데 신약만 들고 욱박질러서 죄인을 만들어. 원래 왜 죄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그 학교에 구약학 교수님이 그 답을 나중에 학기 끝날 때쯤에서 답을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을 왜 망쳤느냐. 그랬는데 답이 뭐였냐면,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는 히랍,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예수 믿게 되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describing of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칠판에 딱 한 문장을 쓰세요. Jesus is the Messiah. 계속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걸 딱 한 거예요. 이거를 못해가지고 미국을 망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 보면서, 아, 그 연계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거 제가 4년 전에 평양 과기대 가서 교수로 70일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고, 전 남북 통일되고 만주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통일돼갖고 그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저는 봤어요. 북한의 그 엘리트 애들을 딱 보는 순간 걔네들은 영어로 배워요. 모든 수업은 영어로 하게끔 돼 있어요. 한국말로 안 가르쳐요. 영어가 기본어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중국말을 배워요. 그 희한하죠?
아니 거기 김일성 대학이나 그 저기 김책공대에서 있다가 글로 막 들어오는데 왜냐면 학교 그 학교 들어와서 졸업하면 군대 10년 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애들 완전 단간부 애들이 쫙 들어오는데 머리 무지무지하게 똑똑해요. 그 아이들은 영어 1년 반 배워가지고 영어로 수업 듣고 발표하고 다 해요. 그 다음에 중국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이걸 중국 선교하고 세계 선교를 하느라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했구나. 아니, 그, 김정일이가 모르고 거기다가 사립대학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걸 선교용으로 세웠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 그 리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보고 그 자료를 이렇게 잘 주지만 우리 체제는 건들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체제를 건들까봐 겁을 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살리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만 그렇게 도대체 할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 그 교수들은 영어 예배, 한국말 예배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주일에 보고 수요일에 보고 새벽 예배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아이들을 한 몇십 명을 딱 놓고 굉장히 똑똑한 애들인데 뭐를 얘기했냐면 그 사실 여기 전두엽이라고 해갖고 여기 이마엽이라고 울기도 하고 전두엽이라고 울기도 하고 이게 대뇌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대뇌 끝이 망가지면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치매가 잘 걸려요. 예. 그런데 이 대뇌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하는 뇌가 열리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왜 한국의 애들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든?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놀리는 것이 머리를 쓰고 하는데 최고로 발달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했어요. 장난하고 막 노느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놀다가는 거지 되겠다고 그랬더니 알았으면 됐다 그러는 거야. 더러 야단도 안 치서 알았으면 됐다. 그리고는 딱 뭘만 시켰냐면 학교 가서 하나 선생님 말씀 한마디도 빼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라. 그거 가르쳐 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집중해서 듣고 중간에 잠깐 비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것들, 잘 모르겠는 거, 그걸 얼른 가서 질문해라.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숙제하고 마음대로 놀아라 그랬어. 그전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를 잘 해요. 왜냐하면 놀고 싶어서. 막 해. 그리고 막 시큰 노는 거예요. 막. 뭐 얼마나 부자반지 몰라요. 나 같은 게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뭘 했냐면 과외를 시켰는데 저는 과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항상 5등이야. 더 이상은 안 올려줘. 왜냐면 그 1, 2, 3, 4 애들 등 돈 내고 하는 애들이니까 안 올려줘요.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어디에 갔다 왔냐면 애들을 다 꼬셨어. 왜냐면 야 너 내가 너 꼴등하던 놈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상위권 됐지. 응? 나처럼 할 수 있어. 응? 그런데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어요. 사이클을 사달라고. 그래서 사이클을 딱 사고는 애들을 꼬신 거야 전부 다. 동네 애들 다 꼬셨어. 그래가지고 몽땅 다 사게 만들었어요. 왜냐 저놈하고 살면
댕기면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사줘버렸어요. 신대강동에서 판문점까지요. 중학교, 고등학교였던가 중학교 3학년인가 거기까지 애들을 몰고 거기까지 판문점까지 갔다 온 거예요. 하루 종일. 완전히 올 때는 무학자국에 비가 내리는데 깜깜하고 비가 내렸는데 잘못하면 애들 죽잖아. 그러니까 너 니네들 내 말 절대적으로 들어라. 내가 앞에서 갈 테니까 절대적으로 나보다 앞질러 가지 마라. 딱 시켰어요. 왜냐 그거는 그때는 안티락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브레이크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미끄러지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넘어갔어. 왜 그냥 애들이 멀쩡하게 다 살아왔거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한 번 그렇게 갔다 온 거 이게 진짜 상교육이야. 그러면 도전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잠깐 옆으로 샜어요. 애들 때문에. 그런데 저는 20대 때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왜냐면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시간 다 빼고 막 그래. 그래갖고 막 야단을 쳤어요.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 졸업할 때 상을 9개 탔어요. 미국에서. 9개를 탔어. 그러니까 싹쓸이하고 자기가 연사로 나가고 다 하는 애예요.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여기는 막 일자리 없으면 대학원 가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대학원을 바로 들어가고 싶어서 대학교 때 그 대학원에 가서 여름학기를 들어. 딱 들어서 A+를 딱 받아오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경력이 없으면 안 쳐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컴퓨터실에서 경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딱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입학 허가가 떨어졌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가는데 너무 숙제하기가 바빠서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내가 숙제하기 바빠서 교회를 못 가겠대. 그래서 그때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줬어. 그래갖고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그 딸이 그러니까 NYU 대학원에 가서 NYU 대학원에 가서 4.0 만점에 4.0이에요. 만점짜리야 얘는. 올백이야 올백. 한 문제도 안 틀려 얘는. 외운 것도 아니야. 얘는 미국식 교육이기 때문에 외우는 교육 아니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다 피력해서 쓰는데 만점이야.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 몰랐다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 창조의 원리가 깨져서 그래.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는 공중에 살아야 돼요. 편해요. 그 다음에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는 햇볕을 주면 잘 자라요. 물 주면 잘 자라요. 근데 땅에서 뿌리 뽑힌다면 어떻게 될까? 물 주면 썩어요. 그 다음에 햇빛 주면 말라요. 더 이상 축복 아니에요. 공부, 하나님 모르고 공부하는, 잘하는 거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거를 내가 우리 딸을 보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축복받은 게 있어. 대학교 들어가서 불치병이 걸려버렸어. 근데 그게 축복이야. 왜 축복이냐? 그걸 통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다 되는데 뭐든지 다 되는데 자기 목숨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한계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덕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딸이, 그러니까 애 낳다가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는 그런 불치병에 매일같이 치료를 해야 돼. 매일같이.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그 열심히 하는 애고 딱 지키는 대로 하는 애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그 아들 낳고 딸 낳고 굉장히 똑똑한 애들, 멀쩡한 애들 두 명이나 낳았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영적 대물림. 뭐라고 그럴까, 부모를 통해서 흐르는 영적 대물림이 끊어져서 그래. 그게 안 끊어지면, 우상숭배하는 집에 자녀는 불구도 나오고, 지금 장애인들 많이 나오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최고, 우상숭배했을 때 인간이 최고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이 뭐냐면 자식을 앞서 보내는 거야. 자식을 앞서 보내는 것을 당할지라도 너 나한테 돌아와 하는 메시지거든요. 단원고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터지다 하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은 아예 선천성 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갓집은 후천성으로 나오고, 나도 우상숭배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증조할머니는 북한에서 교회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차이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위도 예수 영접하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알면 생명을 살려. 나는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딱 종이를 써갖고 주로 댕겼는데 지금 없어서. 근데 이것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한테 음악학원에 가서 너 어떻게 교회 가냐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가서 못 가요. 엄마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겠지. 그래? 그럼 내가 복음을 가르쳐 줄게. 해갖고 복음을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니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니 엄마한테도 복음 전해서 엄마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음악학원에, 조금 어린 남자 동생 뻘대는 애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키는 거야, 세상에. 애가. 한 번들은 복음을, 아니, 훈련을 해도 어른들이 안 되는 게 그게 되는 거야. 왜? 진짜 믿어서 그래. 예. 네. 그러면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창조 원리는 알았죠? 뿌리 뽑힌 나무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응?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겨요. 왜 떠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빼버리는 케이스가, 성모 마리아, 이런 식으로 돼갖고, 캐톨릭은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적그리스도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망쳐요. 그런데, 불신앙의 죄. 응? 여기 앞에 집중해요. 응? 옆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 왜냐면, 이게 평생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 이게 인생이 바뀌어. 내가 왜 지금 환갑이 넘고 그랬는데도, 내가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20대 때, 10대 때쯤 복음을 들었으면 어쩌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심지어 만 3살짜리도 영접을 시켜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80살, 90살 돼도 영적으로 안 통하면 이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아까 제 얘기는 왔다 갔다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생각하라고. 왜냐면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해를 하지면 못하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태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경건한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마귀 아닌데 왜 마귀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자동적으로 신분이 마귀전의 신분이에요. 왜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 영적 사망 상태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 걔네들 내가 예수 소리 할 수가 없어. 전도협이 열리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걔네들을 복음을 갖고 싶게 만들었을까? 에디슨 얘기를 했어요. 에디슨 얘기를 했어요. 에디슨이 그러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인다 그랬어요. 그 영감이 인스피릿인데 저는 홀리 스피릿을 생각해갖고 그냥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약간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매스컴에서 그러면 천재도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천재도 99%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99%의 노력이 있을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애들한테요. 나는 50%밖에 노력을 못한다. 그런데 1%의 영감이 있다. 어떤 애가 99%의 노력을 했는데 1%의 영감이 없다. 그럼 누가 이기겠니? 그랬어요. 다들 제가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긴다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홀리 스피릿이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그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 머리가 딱 깨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인터넷 돌아와가지고 어디든지 다 해가지고 자료를 다 빼갈 수 있는 정도로 아주 특출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애를 탁 건드려준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 그래서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냐면 자기가 머리가 좋으면 자기 머리가 우상이야. 저는 20대 때 IQ가 높으니까 제 머리가 우상이었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 하다 보면 결국 정신 문제 와요.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긴 집에 자녀들. 일본 케이스가 그래요. 일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일본은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닥층으로 들어가지 않고 로열 패밀리 위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들어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만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토시 하나를 탁 뒤집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왜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도 있다면
더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 간단한 얘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템테이션을 당할 때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은 굉장히 아주 머리가 되게 좋아. 천사였기 천사니까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예스 노죠. 그러면 확률이 50% 50%. 그러니까 미국말로 50-50야.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딱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딱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바로 하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와가 자기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요. 그러면서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딱 창세기 2장 17절에 썼는데 뭐 어떻게 되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또 그래. 만져도 돼요. 어? 근데 먹지 말라고 에다가 만지지도 몰라. 그리고 정녕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바꿔요. 그게 어느 차이냐면 이게 경첩이라고 이렇게 접혔다는 문짝이라는 경첩이라고 생각해요. 경첩이 똑바로 딱 폈을 때는 이쪽 힘으로 아무리 밀어도 이거 다 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가 반쯤 굽어놨어. 살짝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해서 살짝 굽어놨어. 그러니까 정녕 죽지 아니라 하면서 180도 딱 뒤집어버리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사단의 전략은 굉장히 그럴듯하면서 편리함을 주면서 평안함을 뺏어가. 사람의 편리함을 주어놓고 평안을 뺏어가고 나중엔 돌아버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800만 귀신을 믿고 있는 아이들인데 한 가정에 한 4명 되겠죠. 대충. 2명이 돌았어요. 자기네들 보건성 통계야. 멘탈 디스오더. 멘탈 디스오더라는 거는 정신병이라는 거야. 완전히 뇌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정신 착란증이라 요즘 조현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 조울증이라고 그러고 기분만 막 나빠서 죽고 싶다 하는 거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정신병이거든. 이게 결국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정신 문제하고 죽진 문제하고 죽어서 치울까? 그리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영적 대물림을 해. 그래서 영적 배경대로 내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려면 완전히 아주 그 예수를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이거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는 시지부지하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목숨을 걸으면 내가 목숨 걸고 믿으면 내가 살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맨날 고통만 들어요. 왜냐하면 사단한테 계속 속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착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법 없어도 살아. 나는 너무 순해가지고 법 없어도 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보내주고 누굴 보내주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약질이야. 천국문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있잖아요. 착한 거요. 진짜 착할 때 착해야지 엉뚱한 데서 착한 건 나쁜 거예요. 왜? 지금 한국에 지금 뭐야.
선거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착해서. 착해서 못하는 거야. 사람들 상처 줄까 봐 착해서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놈은 해적선을 빠져나와야지 되는 거지.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철학을 가져본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 그 철학이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공산주의 철학. 공산주의 철학은 172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사람을 서로 증오하게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뇌를 전두엽을 망가뜨려가지고 완전히 그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득 보려고. 그래서 걔네들의 전술 전략에는 그래요. 유토피아가 될 때까지 다 평등해질 때까지 일당 독재를 해야 된대. 근데 70년을 독재를 했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지금 더 하고 있잖아요. 이 북한에서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하향평준화하고 거지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그 공산당 간부들만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되질 않지. 그리고 사람이 똑같은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껏 일하고 굉장히 좋은 말 같죠. 능력껏 일하는 거 맞아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대로 집어가래. 그럼 무슨 소리냐면 한 사람이 능력이 제가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IBM 다닐 때 IC 설계를 하면 2년 정도 하는 거를 9개월 만에 다 끝나버려요. 다른 사람 두 사람 먹을 1년 9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근데 나는 이유가 있었지. 3개월을 휴가를 내가지고 나는 말씀 들으러 다니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로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났는데 능력이 없는 애가 나는 필요한 게 많아. 그러면서 많이 집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능력 있는 사람이 볼 때 내가 저 사람 총이야? 내가 노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해. 무슨 소리냐면 다 국민들이 노예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게. 근데 또 공산주의는 뭐가 문제냐면 저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땅 끝까지 들어가서 나오고 이 이념이 틀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는 거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게는 폭력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이념이 틀리면 죽이려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게 증오의 철학을 하면서 완전히 사단이 전 세계를 170년을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노력해도 안 되고 철학을 가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고 그리스도를 보냈어.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어서 세 가지 직분을 할 때 기름을 부어. 어떤 때 부었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할 때.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한테서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죠. 그러면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못 가. 근데 이 땅에서 공성권세 잡은 자로 사단이 있는데 그것을 또 모르면 어떻게 돼? 예수 믿으면서도 같이 가다가 분명히 전도자가 맨 처음에는 그래요. 같이 가다가 내가 전도하려고 몇 마디를 툭툭 던지고 있는데 방해를 놓아. 그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알아. 근데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했거든요.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 죄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무죄인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무죄인 하나님이 성육신을 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죄인 인간이 만들어졌어. 그렇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거기까지 알면 천국은 가요. 근데 그것까지만 알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15년을 예수 믿고 도망했어. 왜 망했을까? 왜 망했냐면, 너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무,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보다 무지무지하게 잘했어요. 뭐, 다른 사람 한 50명이 할 걸 혼자서 다 해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질문을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파출부로 썼어요. 하나님을 파출 부렸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오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보내고. 응? 그렇게 쓴 거야. 그러면 되게 고생해요. 그건 진짜 사단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래, 너 예수는 믿어. 믿는데 하나님 파출 부로 써라. 그러면 너는 고생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싹 빠져나간 것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차이는 뭐냐면 아기 예수만 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까지만 있는데 부활한 예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사단이 없어져. 그럼 로만 캐톨릭 경우에는 마리아의 치마폭에 속 숨어버렸어. 그래서 걔네들은 죽어봐야 이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지 않고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 여정이는 왜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버리지? 막 그러면서 막 담배 들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적행에 나중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옥에다가. 그 지옥 갈 사단을 따라가는 게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힘이 생겨.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너무 힘이 넘쳐요. 그러니까 배짱이 얼마나 힘드는지 도대체 뭐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니까 뭐 거기 북한에 가서도 아주 큰 소리 펑펑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통일거리 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막 하는데 내가 뭐를 하다가 컴퓨터 핸드폰에 무슨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진 찍는 줄 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왔지 니네들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갔는데 거기서 저는 뭐 한국말도 잘하고 평안말 피안도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메사니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로스케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아주 되게 좋은 미제야. 그러고 왔어요. 근데 결국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부처면 부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사단 얘기 나오면 졸리는 사람이 막 있어요. 되게 졸리는 사람이 있어. 그 되게 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꾸만 들으면 나중에 깨. 나는 그 말씀 들으러 가서 반 조는 사람도 봤고 100% 조는 사람도 봤어. 근데 진짜 복음 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50년을 예수를 믿은 분인데 분인데 자식들을 그 저기 전도를 못했어. 그래서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자식도 있고 캐톨릭한 자식도 있고 그런데 캐톨릭한 자식을 제가 완전히 예수를 믿게 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기 그 하나님 말씀 들으러 어디 좀 가봐. 그러니까 그분이 79살이었어. 근데 무릎에는 인공관절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은 백내장이 껴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진짜 그 뭐라나 아침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았어. 근데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수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자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말씀을 못 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갔다 와서 오다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 부산 안복거리를 왔는데 사단은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못하냐면 내 실수를 통해서라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차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미니밴이 그 마일리지 이렇게 게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저기 몇 마일마다 이렇게 기름을 넣었는데 잊어버렸어. 고속도로 10차선 고속도로에 섰어요. 아직도 한 시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할 게 뭐죠? 기도. 아이고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급했는지 운전대가 있으면 운전대 위에다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요. 두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내가 밀어내서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옆에서 뚝뚝 두들겨. 이렇게 보니까 흑인애하고 스페니시 여자애 커플이 딱 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 말씀 들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휘발유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했다니까 뭐라냐면 10차선 고속도로 반대편에서 오다가 100km로 달려오던 차가 기도하는 걸 보고 돌아온 거야. 내 자리에. 그래가지고 휘발유를 다 넣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인데 그 애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네 기도하는 걸 보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군천사 있죠.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네들이 그 휘발유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고 다시 거꾸로 들어와서 또 한 바퀴 뺑 돌아서 내 자리까지 와서 휘발유 넣고 엔진이 그게 잘 안 걸려요. 근데 엔진 다 걸을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냥 안 가. 진짜 천군 천사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엔진 딱 걸어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79세 된 노모가 말씀을 다 들었어. 그랬더니 그렇게 졸던 분이 진짜 복음을 선포하니까 안 졸아. 하나도 안 졸아. 생명을 걸고 말씀 듣고 싶었다 하니까 난 갔다 오다 죽어도 좋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겠어. 그 말씀 다 듣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백내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백내장이 없어지고 성경이 혼자서 막 줄줄줄줄 읽으시는 거야. 그 자식 보고 마태복음 다 읽었다, 요한복음 다 읽었다, 사도행전 다 읽었다, 로마서 다 읽었다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거든. 그게 뭐냐면 자식들, 자녀, 손자 이 전부 다 예수 영접하는 거야. 완전히. 그리고 평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천국 가셨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갖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외할머니한테 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너는 친가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 절대 안 망한다고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죽을 고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당했는데 뼈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이상해가지고 내가 어디 해박 교수한테 물어봤어. 뼈가 너무 유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콘크리트에 들이박았는데 머리통이 안 깨졌어. 이게 살짝 찌그러졌다가 도로 펴진 거래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예요. 뇌진탐방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를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거 겁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요.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 시민권 갖고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갖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처럼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자야. 사람을 살리는 자는 남을 증오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해꺼지를 해도 그 사람도 사단한테 속아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죽어라 이런 소리 안 해. 왜? 문재인이 예수 믿어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예수 믿어라. 그 기도하는 거야.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데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경건하게 믿는다 울고 막 열심히 믿는다 울고 뭐 거룩하게 믿는다 울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뭐 그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또 돈을 잘 벌고 뭐 그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고 뭐 화평하고 막 이렇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돼서 저 한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저절로 모르게 눈물이 날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복을 얻냐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복을 얻어요. 그게 진짜 예수. 그렇게 되면 평안해져요. 저희 딸이 그러면 그 불치병 걸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그냥 예수 안 믿어요. 자기가 그 어디야 NYU 가가지고 2년짜리 석사 코스를 1년 반 만에 끝내요. 그러면서 4.0 만점에 4.0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희 집에 싸우려고 왔어요. 전화 같았으면 저기 집에다가 하면서 주워 박았을 거야, 내가. 다 컸어도. 근데, 하나님 몰라서 제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안타까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 2년 전에, 너 2년 전에 네 동생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응? 너 예수 믿게 한국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네 동생 차 사고 데들리 카 액시던트로 세 번이나 연속으로 3주 동안 일어나 갖고 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차 폐차했지 않냐? 그때 그 아들 내 아들이 하나도 다친 데가 있더냐? 아무것도 긁힌 데도 엉든 데도 하여간 차 사고 세 번을 연속으로 하면 웬만한 정신 가지고는 돌아요. 근데 다 멀쩡한 거야.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I can turn it back. 나는 돌아설 수 없어.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네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돌아설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은 지킨다. 그리고 평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영접할 때 너 2년 전에 봤잖냐? 왜 이렇게
그렇게 불안하게 사냐.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단다. 내가 평안을 끼치는 이 했거든요, 예수님이요. 근데 내 평안이 안에 충만해지면 주변에 살 사람들이 막 따라 붙어. 나는 지금 일부 이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보고 오다가 갑자기 저기 김삼열 목사님 그 전화번호가 탁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척척 했더니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계획적하고 온 게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귀신 들린 자도 알았어. 무당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보거든요. 진짜 신 들린 무당들은 알아봐.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너무 악해서? 아니에요.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주라 시인하면 그 주라고 시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는 죽어야 돼. 그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자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죽어요. 제가 만약에 무슬림 안에 가서 얘기를 해봐요. 죽어요. 지금도 죽어요. 거기서 목 잘라줄 죽여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남한에서는 어떨까? 남한에서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아직도 공중권세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를 봤냐면 초등학교 아이 하나는 영접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했는데 하나는 복음을 다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 영접하라니까 영접기도 하자니까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고개를 흔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종이만 주세요. 그런 거야. 그 아이는 혹시 귀신 보이는 그 신들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옆에서 귀신이 따라다녀서 그거 없는 때 가서 몰래 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였는데 어디야? 그 아이가 거기 바깥에 나온 이유가 그 7살짜리 남동생이 태권도 도장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마중나러 온 거야. 근데 누나한테 신경이를 한 거야. 너 하나님 자녀 될래? 마귀 자녀로 남을래? 하나님 자녀 될래? 마귀 자녀. 그랬더니 저기서 뛰어오면서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하고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줄 수 있나? 내가? 어?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지.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근데 잠언에 보니까 27장에 오늘 지금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또박또박해요. 진짜 영적 배경이 굉장히 강했을 때는 영접기도가 안 돼요. 영접기도 하려고 할 때 다 도망가. 진짜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그러니까 영 어덜트까지는 안 됐고 이렇게 이제 티네이저들 쭉 많고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서부터 굉장히 많아. 이제 내가 복음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다 따라와요. 큰 소리로. 그 창피한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고백한 사람도 또 해두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다섯 가지를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외울 때는 구인승 기사라고 외우면 좋은데, 구원의 확신. 한 번 받은 구원은 안 바뀌어요.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캐톨릭이에요. 걔네들은 착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의 플러스 자기 의를 던데는데, 그러면 전지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사단이 바꿔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실제 죽음 앞에서도 망한 게 아니야. 왜?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은 망했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천국 문을 들어가는 제일 기쁜 날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감당할 수, 세상이 감당할지 못할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승리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죄 확신이 있어요. 왜 사죄 확신이 중요하냐면, 내가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템테이션이 좀 당해요. 그리고 내가 그 좀 죄도 져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야, 봐, 너 아직 죄인이잖아? 너 아직 죄인이잖아? 이렇게 그 참소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시간에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한테는 현재인 거야. 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고 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요. 그게 언약이에요. 카버넌트. 그 카버넌트가 뭐냐면, 우리가 너한테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다, 구원한다, 100%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린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방언을 못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 분량대로. 나도 전에 방언 못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잘 하지도 못하는 체질이었어요. 하나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냥 컴퓨터만 하나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다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모세 보고 출애굽 할 때 내가 한다, 네가 나가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하는데, 근데 네가 나가라 그래. 그럼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나쁜 것도 신경 쓸 거 없어. 머리가 좋아져. 충만해. 지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자.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그 구인승 기사 것까지만 하고 내가 한마디만 한 2, 3분 얘기할게요. 제가 합숙을 하러 어디 갔는데 영어 합숙을 했는데 이 LA에서 조금 있으면 4시예요. 그래 LA에서 이 아이가 한국 아이였는데 마약까지 했어. 엄마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그 자기 자식이 마약까지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온 거야. 근데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한국을 보냈는데 영어 합숙을 보냈는데 얘가 어느 정도냐면 앞에서 강사 그가 목사님이 그 전도자가 딱 메시지를 딱 해요. 그러면 책장 있죠? 꽝 하고 들여받아. 멀쩡한 애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꽝 하고 들여받는 거야. 그리고 다 끝나면 발떡 일어나. 발떡 일어나요. 와, 진짜 기가 막힌 애야. 그 중간에 없어졌다 그래. 그래서 기도를 했어. 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걔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 그리고 잊어버렸어.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아이가 부산에 있는 합숙에 갔는데 얘가 나는 얘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를 아는 거야. 그런데 얘가 또 나는 앞에서 말씀을 듣고 얘가 뒤에서 말씀을 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자는 걸 못 봤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LA 합숙에 또 얘가 나하고 같이 걸려온 거예요. 내가 방장을 하고 왔는데 거기 온 거예요. 분명히 나를 봤다는 거예요. 야씨, 나는 기억이 없는 건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기억이 없게도 해요. 왜? 무엇 때문이냐면 내 의의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알았으면 쟤 한 번 만났고 두 번 만났고 세 번 만났고 이번에는 꼭 영접시켜야지 이런 내 인본주의가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나를 모르게 만들었어. 근데 또 이게 뭐가 들어올 겁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 전도 제자.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까처럼 복음 메시지 다 하고 영접 기도하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거야. 그 방에서 맨 뒤에 내가 그때는 맨 뒤에 있던 바람에 걔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할게. 오케이? 아. 그래서 또 올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를 뒤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호텔 로비에 저기 잔디밭도 있고 뭐 있는데 얘가 저녁 있는데 눈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눈이 풀어졌어 이게. 그래서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몰라요. 정신이 나가 있는 거야. 정신이 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애를. 그래서 얘를 맨 앞자리를 끌고 나왔어.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책상이 있으니까 그 앞에다 책상을 놓고 그러니까 얘만 놓으면 안 되겠어서 내가 옆에 따라 앉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손이 닿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줘라. 그러면 머리 텅 툭 치고 깨라고 툭 치고 그러면 계속 주는 거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 세상에. 그런데 그 아이 놓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제 좀 복음 듣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 그랬더니 점심 먹을 땐 말도 잘하고 아주 잘 놀아. 딱, 그 다음에 기도한 거야. 내가 저기 그 방에 들어가서 그 강의실 방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천군 천사 시켜서 다 봉쇄해 주세요. 못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멀쩡한 애예요. 근데
딱 이걸 종이에다 복음 메시지를 해놓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데 뻥 하고 들여받는 거야. 이 말을요. 여기다 쾅 하고 치는 거야.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잠에 완전히 취해서 자는 거야. 그래서 웨이크업 깨라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눈을 맨쯤 띄게 했어.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자녀 되고 싶으냐 마귀 자녀로 남고 싶으냐 하니까 하나님 자녀를 말을 못해. 얘가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면 손가락이라도 가르쳐주니까 부들부들 떠면서 이 방향 됐다. 그리고 안 되는 걸 그렇게 영접 기도를 다 시켰어.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대학 현장에 가서 다 하고 나서 그날 저녁서부터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자.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정신병자도 다 나요. 완전 미친 사람도 다 낫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갖고 있다 없다가 진짜 평생에 그러니까 이정표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응? 나 혼자 좋은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평안해져서 맨날 싱글벙글 싱글벙글 엔돌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고 댕기는 거야. 아니 여기에서 그 부정선거한다고 그걸 다 내가 했는데 그걸 보면 황당한 건데 그런데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산주의 쓴뿌리 3대에서부터 5대까지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지금 어디예요? 그 기독교에서 한 지난 20년 동안 아주 애매했던 데가 있죠. 신천지라고. 하나님이 싹 한번 청소해 가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되게 복잡했어. 근데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바로 개라고 소리 하나 지르는 때 기도해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나 믿을까 말까 이게 믿어도 좀 흔들리기도 하는 판인데 이 네 명을 다 바꿨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한국이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돼. 통일이 되고 통일될 때 이 진짜 엘리트 선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서부터 계속 엘리트 선교를 하는데 엘리트 선교라는 건 뭐냐면 박사를 키워서 교수로 보내는데 여기 연구원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실제 하는 일은 선교사예요. 제가 지금 회사 사장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 학생도 되고 뭐 교수도 되고 다 하는데 실제 업무는 선교사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냐면 엘리트들한테 보내요. 다섯 종류의 엘리트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태인은 이제까지 20세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닥층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졸릴 때 그거 상처받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다 엄마하고 영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애가 쫓아와. 그냥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주변이 막 바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유태인이 타겟이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20세기까지는 선교 패러다임이 뭐였냐면 바닥층을 들어가서 바꿨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는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 목을 친 망나니의 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데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하층이 없어. 다 엘리트야. 어느 분야든 다 쟁쟁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패러다임이 21세기는 선교 패러다임이
엘리트 선교로 바뀌어요. 근데 그 엘리트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유태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아. 믿음이 훨씬 좋아.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완전히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어. 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살리는 거야. 이 복음이 진짜 어렸을 때 지금 제일 여기에서 어린애가 몇 살 정도 될까? 아, 더 어린애, 만 세 살 정도 되는 애는 없는 것 같다. 있어요? 나는 만 세 살짜리도 영접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기 어디야? 태극기, 저기, 검찰청에 가서 거기, 활동하는데 엄마가 열 살짜리 애를 데려왔어. 하, 여기 와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밝혔어, 그 엄마가.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복음을 가르쳐줬어. 그래갖고 영접을 하고, 어저께는 저기, 강남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엄마가 나하고 사진 찍고 싶다 그래서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해놓고, 야, 내가 너 복음 가르쳐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 들어볼래? 그리고는 내가 키가 크고 걔는 작으니까 이게 눈높이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쪼그려 앉았어. 그냥 야 우리 앉아. 그래갖고 앉아갖고 얘기를 서근서근 해갖고 예수 영접을 하는 거야.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불신자 엄마가 참 시원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그 엄마가 그 뜯어 맞으잖아요. 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난리가 나. 사단 얘기할 때 도망가고, 그 다음에 왕이신 그리스도 할 때 도망가고, 영접하라고 할 때 입 다물고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많거든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선포를 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예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게 중보기도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입을, 하나님이 벌리시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슬림하고 얘기하는데 의도 맞을 텐데도 얘기를 다 하고 영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MIT 박사 받아갖고 20대 카이스트 교수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교회를 1년을 다니고 성경을 3번 읽었대. 그러면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읽어야지만 성경이 읽히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도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알았어. 그날 그분은 예수 영접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그냥 같이 숨 쉬는 것처럼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복음 얘기 할 생각은 내가 정말 한 시간 전에는 몰랐거든. 내가 전혀 몰랐다고.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내줬어.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예기치 않게 우리 귀한 박사님 오셔가지고 귀한 그 복음 메시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그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